이렇게 밑부분은 갈색으로 바삭하게 되고 이 중간이 치즈처럼 익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치즈 볼 샐러드를 해볼 건데요. 샐러드를 담을 그릇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근데 이 그릇 만드는 건 굉장히 빠르고 쉽기 때문에 금방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보이시는 이 치즈가 전부입니다. 슈레드 치즈라고 하는데요. 슈레드 치즈랑 모짜렐라가 섞여 있는 치즈를 지금 사용을 할 거지만 마트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떠한 제품도 상관없지만 꼭 슈레드 치즈여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 이 점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리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냄비를 잘 달궈주신 뒤에 이 슈레드 치즈는 열을 가하면 바삭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달궈진 팬에 치즈 양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100g 정도 준비했지만 그냥 편하게 치즈를 이대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치즈를 뿌려주시고 그냥 그대로 불을 여기서 살짝만 더 줄여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뚜껑 있으시면 뚜껑을 크게 아니면 이런 냄비로 이렇게 덮어주셔도 됩니다. 이 완성이 되면 이 치즈 그릇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담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지났을 때 살짝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밑부분은 갈색으로 바삭하게 되고 이 중간이 치즈처럼 익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위쪽에 치즈는 이렇게 살짝만 찍어도 바삭해지기 시작을 해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들어졌으면 이렇게 손으로 스푼 정도만 그대로 바람에 자연 바람에 식혀주시면 굉장히 바삭한 치즈가 완성이 됩니다. 그대로 올려서 이제 잘 손질된 샐러드를 이 치즈 그릇에 잘 올려서 이 포카치즈 같은 것과 함께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전에 이 치즈가 얼마나 바삭한지를 궁금하실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굳혀진 거고요. 잘 굳히는 건 이렇게 흔들고 접어도 굉장히 탄력 있게 잘 이어집니다. 뜯어서 소스에 뿌려 드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드셔도 맥주 안주처럼 저희가 편리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